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A5셀을 선택하시고요. 부서별 점수 시트에 A5셀.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인사 고가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인사 고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부서명 선택하고 더블 클릭, 이름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직무 수행 능력, 이해 판단력, 성실 책임감, 절충 협조력을 가져옵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다음 누르시고, 정렬 순서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릅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가져올 거고요. A3셀부터 표시하겠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부서명을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 이름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갑에다가 직무 수행 능력과 이해 판단력과 절충 협조력을 갖다 놓습니다.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요. 갑에 들어가 있는 합계 직무 수행 능력을 클릭하셔서 갑 필드 설정에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같은 방법으로요. 이해 판단력도 갑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절충 협조력도 갑 필드 설정에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완성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자동 서식에 보고서 1번으로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현재 화면에 봤더니 행 레이블에 이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하시고요. 가능한 보고서 서식은 마지막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준 편차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옵션에 가시면 수식에 계산 필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름을 표준 편차라고 넣어주시고요. 수식에 오셔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STDEV 함수를 이용하셔서 우리 직무 수행 능력 평가, 능력과 그다음에 이해 판단력과 그다음 성실 책임감과 절충 협조력을 넣으셔서요. 가로 닫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 표준 편차가 구해져 있습니다. 네, 표준 편차는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계 표준 편차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가셔서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고 자릿수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부서명에서 관리부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 선택하고 확인. 총 합계에 대해서는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네, 총합계, 부서명의 관리부 맞고요. 총합계에 대해서는 쉼표 스타일. 그 다음, 제가 순간 왜 놀랬냐면요. B12부터 F12라고 되어 있는데, 제 화면과 뭐가 다를까 봤더니 제가 아직 보고서 서식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쪽에 자동 서식에 가서요. 문제에서 보고서 1번 형식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보고서 1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합계, 총합계가 좀 달라지죠. B12부터 이제 E12로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이해 판단력, 절충 협조력. 제가 또 하나 안 넣은 게 있네요. 성실 책임감을 안 넣습니다. 중요한 거안 넣습니다. 성실 책임감을 선택해서요. 표준 편차 위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성실 책임감도 평균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갑 필드 설정에 가서 평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문제 제시된 영역, 총합계 영역이 B12부터 F12까지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쉼표 스타일 클릭하면 소수 이하 자리가 생략이 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면서요, 그림하고 문제 제시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필터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80점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은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위치는 K3부터 L4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점수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직사각형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요. 매크로 연결할 매크로 이름을 필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 작업하셨고요. 이제 기타 작업,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실수한 게 있네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발 도구에서요. 기록 중지를 안 하고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되면 시험에서요, 이 부분 계속 반복 기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를 하시고 나서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형을 만들고 계속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를 했고요.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 종료를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간단하게요. 그냥 매크로에 가셔서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삭제를 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필터도 적용해 놓으셨던 걸 해제를 하시고요. 새롭게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다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가서 이름을 필터라고 넣을 거고요. 확인.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시고, 데이터에 필터 한번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평균에서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은 80이라고 입력하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예, 여기서 꼭 기록 중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기록 중지 눌러 주셔야만 이제 오류 없이 됩니다. 안 그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는 아까는 저기 매크로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확인차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필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해제하시고 정말 맞게 실행이 되는지 점수 조회 클릭하면 평균 80점 이상의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리 직급 점수 차트라는 시트를 클릭하시고 기존에 있는 문제들은 주어진 차트에 가지고 이렇게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였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은 차트 종류를 선택하고 데이터 범위는 표 2를 이용해서 직위가 대리에 해당한 성명과 점수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직위가 대리에 해당한 이름, 이나영부터 각성일까지 선택하고요. 점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 다시 대리에 해당한 이기상과 윤여성을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점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C3부터 C6, I3부터 I6, 그 다음에 C10부터 C11, I10부터 I12를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차트에 세로 막대형에 가셔서 3차원에 가셔서 첫 번째 있는 3차원 문구 세로 막대형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작성하셨고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차트 위치를 새 시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새 시트로 하시고요. 시트 이름을 차트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작성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그럼 새로운 시트가 현재 작업하셨던 대리 직급 점수 차트 앞에
차트 작성이라는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점수라고 입력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리 직급의 점수 현황이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범례는 표시하지 않는다. 오른쪽에 있는 점수 선택하고 삭제, 딜리트 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굵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14를 선택합니다. 그럼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이나영에 해당한 점수인 것 같고요. 이나영 막대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되고 다시 한번 클릭. 그 다음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조그맣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로 갑축의 눈금을 수정하기 위해서 세로 갑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소값을 50이라고 했습니다. 최소값 고정 선택하고 50, 최대값 선택하셔서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단위에 오셔서 1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문제 제시한 그림과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되셨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각각에 대한 배점이 2점씩에서 2호 10점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문 입력 시트 클릭하셔서요.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됐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입니다. 첫 번째, 보통은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폼을 초기화할 때 주문일에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LST 제품에는 H6부터 I11 영역이 추가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핀을 클릭하면 수량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현재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폼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가시고요. 화면 왼쪽에 폼에서요. 제품 주문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갑니다. 그 다음 우리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TXT 주문일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다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또 LST 제품에다가는 제품.rowSource 연결할 데이터는 H6부터 I11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보통 연결할 데이터가 하나의 열이었는데요. 지금은 HI 두 개의 열입니다. 이럴 때 LST 제품에 연결하는 컬럼의 개수가 CO column count가 두 개입니다. 라고 equal 2라고 넣어주시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column count 2라고 넣어주시고, 그럼 첫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수량의 스핀, SPN 수량을 선택하면, change 됐을 때, 저희는 TXT 수량의 값이 TXT 수량의 값은 스핀의 SPN 수량의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텍스 상자에 수량을 표시하는 TXT 수량에는 스핀 버튼 누를 때마다 변하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우선 두 개만 확인하고 또세 번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주문을 클릭하면 오늘 날짜 표시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제품이 연결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수량을 클릭할 때마다 숫자 값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제품도 선택하고 수량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문 등록을 하면요. 주문일은 TXT 주문일이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제품 코드는 LST 제품에서 가져와도 될것 같고요. 제품명은 위쪽 오른쪽에 참조표에 가서요. I열에서 가져올 겁니다. I열은 A가 1번, B가 2번, C가 3번, D 4, E 5, F 6, G 7, 8, 9. 아홉 번째에서 제품명을 가져올 겁니다. 오른쪽 참조하는 표에. 근데 참조하는 표에 아홉 번째 열에 가는데 행의 위치는
LSD 제품에서 A001을 선택하면 우리는 행을 봤더니 6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면 0의 값이 기억이 되고 6행에 갈수 있도록 플러스 6을 해가지고 행의 위치 기억하시고요. 아홉 번째가 제품명, 수량은 입력받을 거고요. 열 번째가 단가고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한 값이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이동해서요. 비주얼 베이지로 갑니다. 주문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행의 위치 좀 확인할까요? A5셀로 시작을 해서, A5셀을 시작해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표 1이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3과 새롭게 입력할 1을 더해서 플러스 4를 해야만 6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는 레인지 시작점이 A5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플러스 4를 합니다. 위쪽에 3개와 아래쪽에 새롭게 추가할 일행을 플러스 할 거고요. 또 하나, iRow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LST 제품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의 값에다가 여섯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리스트 인덱스의 값이 첫 번째 선택하면 0이 나오니까 여섯 번째 찾을 수 있도록 6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이제는 셀즈 i,1 A열에다가는 TXT 주문일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i,2에는 LST 제품에서 선택한 값이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 C열은 셀즈 i,로, 아홉 번째 있는 제품명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D열은 수량은 TXT 수량에 입력된 값을 넣을 겁니다. 계산할 수 있도록 점 value라고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E열은 우리 셀즈 I로, 열 번째에 있는 단가를 가져올 겁니다. 있는 값을 가져다가 계산을 할 거고요. 이제 여섯 번째 금액은 위에서 수량과 단가를 곱할 거니까 셀즈 I4, D열에 있는 수량과 곱하기 셀즈 I5에 있는 단가를 가져다가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엑셀 화면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요. 주문 클릭해서 제품 첫 번째 걸 선택해 보시고요. 수량을 뭐 하나나 두개해 보시고 주문 등록 버튼 누르면 주문 일과 제품 코드와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 뭐세 번째 거 선택하고 주문 등록하시면 맞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은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 5점이니까 쉬운 것부터 작업을 하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